오늘 몇 시에 잤어? 나 어제는 그래도 좀 일찍 잤다. 아 진짜? 엄마 진짜 어제 우리 진짜 한거 없는데 정신이 없었다. 아니야, 근데 의외로 뭔가 분주했어. 맞지? 의외로 조금 분주했어. 맞지? 어제 그거 봤어? 뭐? 사진? 나안 봤어. 안 봤어? 봤어? 난 봤어. 진짜? 나 화가 왠지 났어? 화? 이렇게 그 사진 하나 있었다. 이렇게 냄새 그거 맡아볼 아, 때.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아마 내가 기억으로는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 손목을 이렇게 잡았던 것 아, 이렇게 손목을 잡고 이렇게 냄새 맡는 거? 아, 이거? 아, 이 정도는 근데 그럴 수 있지. 나 이제 쿤해지기로 했어. 나 이제 대인배가 되는 거야. 정말이야. 갑자기 확 답답해졌어. 가슴이. 아직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아. 응. 미안해요. 나 먼저 갈게요. 아, 나 혼잣말을 하나 봐, 계속. 왜? 헐. 나 혼잣말 진짜 많이 해. 아, 진짜? 나 혼잣말 진짜 너무 잘해. 너가 만약에 없어도 혼잣말 하면서 갈걸? 나도야. 근데 진짜 나도야. 진짜로. 바다를 별로 안 좋아해? 아, 바다 좋아해. 나 진짜 보는 것도 좋아하고. 작년에 내가 서핑을 처음 해봤거든? 아,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 여름 언제? 여름 거의 끝자락이었는데, 9월? 이때? 헐, 대박. 작년. 나도인데. 아, 진짜? 응. 신기하네. 생선 이런 거 좋아해? 생선? 굴 이런 거 철일 때 사람들 막 먹으러 다니잖아. 나는 굴안 먹어. 나못 먹어. 나도 못 먹어. 그래서 나는 새우를 좋아해. 새우? 새우. 아, 새우는 완전 새우는 맛있지. 좋아해. A형이야? 어? 나 A형이야. 어.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냥 내가 A형이라서 항상 아, A형인가 그래? 살짝 이렇게 진짜 A형인 줄 몰랐지. 비슷하네. 그러게, 너무 비슷하다. 호감도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말이 잘 통하고 식습관도 되게 비슷하고 그러니까 오빠랑 되게 자주 싸워가지고 오빠랑은 이렇게 잔잔한 데이트를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거든요. 최애 음식이 뭐야?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나 그냥 고기. 그냥 고기? 나랑 똑같은데. 그냥 이런 잔잔한 데이트를 하는 게 좋았어요. 전 되게 재밌었어요. 윤수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되게 말도 많이 하고 액티비티 한 거? 그냥 막 스릴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윤수리가 재밌어 하는 게 보였어요. 저도 데이트를 그냥 즐겼던 것 같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꺼냈어? 됐지? 꺼내줄게. 아, 손에 묻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은 거야. 이것도 드세요. 이게 뭐야? 이게 닭고기 같은데? 헐, 이거 진짜 존맛집이야. 따뜻해. 햇살이 따뜻해. 따뜻해. 지금 무슨 노래 부른 거야? 햇살이 밝아서 이거 뭐지? 대낮의 한이별? JYP? 그거지? 맞아. 나도 근데 그거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 맞아. 근데 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있는데 응. 내가 너딱 처음 봤을 때 느낀 게 뭔지 알아? 뭔데? 옛날에 내 모습 같다고 생각했었어. 아,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했었어. 약간 나랑 비슷한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어떻다는 건데? 그냥 약간 좀 무덤덤하고 응응응 공감 잘 못하고. 공통점이 뭔지 알아? 약간 리액션 하는데 영혼이 없어. 너 같아? 약간 틀렸어 지금. 훅 들어오네. 깨달은 거야? 그거 방금 쿵 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와,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나도 많이 남자친구한테. 들었어. 너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닌데. 그치? 관심이 없지 않지. 관심 있으니까 만나는 건데. 말이 통하는 사람을 찾았네. 나도.
왜 울어? 아 신기해서 뭔가 똑같은 사람 같아. 비슷하네 옛날에 나랑. 근데 나 있잖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어. 오빠가 문제가 도대체 뭐야? 솔직히 나도 확신이 없고 희연이도 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오빠도 확신이 없는 거였어? 어 나도 그러니까 나도 희연이한테 나 괜찮은 남자니까 1년 6개월 더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지. 그것 때문에 진짜 나는 나대로 힘들고 또 상대방 나름 힘들 거야. 나는 내가 힘든 만큼 상대방이 힘들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힘든 만큼 뭔가 상대방도 계속 그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말은 안 해도. 어, 근데 무조건이야. 나는 말을 안 해서 몰랐거든. 말 안 하면 나는 몰라. 나도야. 나는 진짜 말 안 하면 몰라.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진짜 그냥 약간 알아주길 바라는 걸 잘 못해. 어, 나도. 진짜 나는 그냥 속 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어, 나도. 진짜. 그 옛날에 저의 모습? 아, 같다고 할까? 약간 이렇게 옛날에 나 이렇게 거울을 보는 느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얘도 이러겠지가 뭔가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그게 좀 신기했어요. 진짜로 그냥 나 같아서 편안한?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느낌? 아까부터 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떨어지네, 신기하게. 이게 기분이 좋아야 되나 봐요. 이게 마냥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아 진짜 미쳐버려. 오빠가 말했잖아 희연 씨랑 비슷하고 오빠랑 나랑 비슷하고. 응. 나는 나중에 한번 진짜 오빠랑 같이 얘기해보고 싶다. 셋이서. 왜냐면 나랑 판박이인 사람을 앞에 두고 내가 남친구랑 싸우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내 감정 그대로 오빠가 느낄 거 아니야. 나랑 비슷한 성향이니까. 아, 그럼 문제점을 확실히 알 수도 있겠다.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너무 답답한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 나도 너랑 비슷해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알아맞추는 것처럼 이해를 해주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엇갈려서 비슷하잖아요. 어, 내 남자친구가 정훈 오빠 여자친구랑도 했는데 둘이 너무 잘 맞았고 근데 저는 정훈 오빠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잖아요.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 남자친구가 야, 내 남자친구랑 그렇게 못해가지고 갑자기 눈물 날려. 어떡해. 아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내 남자친구랑은 잘 안 맞는데 아예 모르는 분들이랑 만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예 모르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딱딱 짝이 지어서 맞을 수가 있는지 내가 남자친구랑 맞을 순 없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장면들 있잖아. 흐릿흐릿한 이거 언젠가 한번 꼼짝에서 본 것 같은 느낌 자꾸 든다? 응. 우리 과거에서 본 거야, 벌써? 그런 거야.